로 만나볼 치킨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동쪽으로 출발합니다. 성산일출봉을 향해 달리고 달려 도착한 이곳.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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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내외가 함께 만드는 40년 내공의 치킨집. 이건 어디 거예요? 예, 이건 완전히 제주산이고 특히 제주산 닭이 육질이 부드럽고 맛있어서 이렇게 고집해서 튀기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바로 생맥주입니다. 생맥주를 넣으면 튀김옷이 더 바삭바삭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었군요. 네. 준비된 통닭은 깨끗한 기름 속으로 투하. 그 사이 사장님은 제주산 마늘을 송송 썰기 시작하는데요. 통마리에 올라갈 마늘 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튀기지 않고요. 바로 생마늘 바로 올려드려요. 그 식감 때문에 일부러 그러거든요. 나중에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박수 함성 준비하세요. 노릇노릇 튀겨진 통닭 등장합니다. 와, 저렇게 전체로 나면 이렇게 뜯어 먹는 맛이 있거든요. 치킨 한 마리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통닭만 봐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닐까? 예, 네, 이렇게 해서 찢어드리겠습니다. 저겁니다, 저거. 좀 부자비하지만 너무 좋아요. 빡빡 찢어드릴게요. 무지막지하게 올려놓고 이야. 이 상태에서 얘네들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 김에 익게. 생마늘 먹는 게 치킨의 아니었어요. 따뜻한 온기를 타고 이곳저곳 은은하게 배이는 마늘 향기. 마늘 향이 말을 하세요. 살 안으로 정말 쑥 배어 있어요. 그리고 마늘 매운맛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갑자기 웬 밥과 김치인가요? 치킨에 밥, 김치요? 우선 아유, 한 먹어야 돼요. 위에 치킨을 여기다 넣고요. 여기 마늘을 한 조각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 조각 올리고 그리고 이 김치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화령 점점 이 조밥을 좀 드셔야 돼요. 밥이요? 예, 예. 알맞게 약간 식어 있어요. 자. 진짜 맛있는 든든한 한 끼 식사라는 것 같아요. 어, 예. 제가 그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상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대로 된 요즘 치밥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한 번에 먹는 한 끼 식사. 배고픈 청춘들에게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딱입니다. 40년이 100년이 되는 그날까지 사장님 화이팅! 화이팅!